자, 오늘은 한우 수정란이식 국내 권위자이신 이원유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원유 박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황우석 교수님 수제자시고 서울우유에서 약한 20년 동안 체내 수정란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국내 체내 수정란이식의 1세대시죠.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 라트바이브의 기술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이원유 박사님은 뭐 수정란 이식에 있어서는 탑 클래스라고 저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인터뷰 주요 내용은 뭐 국내 수정란 이식 현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점적인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고 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한우 수정란 이식 한 사람 한 사람씩 둘이 국내 같이 웃는 거구나. 최고 권위자이고 웃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요번 컨셉은 약간 그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 온더 블록과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내 이제 한우 수정란 이식 시장이 거의 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국내 한우 수정란 이식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늘어나려고 보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의 가속도로 한 연간 추측되는 한 3만 두 내외의 이식 시장이 네. 배로 늘어나는 시점, 또 다시 배로 늘어나는 시점 정도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몇년 안에 지금 현재 3만 두가 6만 두로 또한 10만 두 단위까지는 가능하리라 개인적으로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농협 중앙에 한우계양 사업소도 있고, 지금 이사님 계신 라트바이오도 있고, 제네틱스, 미티바이오텍, 그리고 지금 농림부 사업을 받아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도 이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수정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나 기관들이나 이렇게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국사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농협이 됐건, 우리 도지자체 연구소가 됐건, 또 선도하는 개인 업체가 됐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민관이 동시에 서로 기술 경쟁, 선의의 기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구도가 마련이 된것 같고요. 대한민국 수정란 이식의 역사가 짧긴 하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지난 최근 10년간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네들이 서로 협조 내지 코옥하는 일들도 지금은 간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굉장히 국내 수정란 이식 발전의 어떤 기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여러 수정사분들이나 뭐 수의사분들을 통해서 대상으로 이제 오늘 교육을 하셨잖아요. 수정란 이식 교육. 저도 예전에 한 5년?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에 그런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정란 이식을 좀더 빨리 늘수 있을까? 그런 부분, 아니면 수정란 이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아, 이 부분은 진짜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수정란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몇 가지만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기준이라 당연히 정답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항상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민관의 어떤 수정란 이런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가 저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기술은 그 테크닉 자체라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가 항상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
변화하는 흐름을 읽는 것을 저는 가장 중시 생각을 합니다. 수정단식 이런 산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40에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 현재도 지금 네. 그 가속도는 계속 그렇죠. 변하고 있죠. 빨리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술의 전반적인 과거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그런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저는 수정란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자들 업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항상 현장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장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Honesty is best policy. 수정란 생산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생산자와 또 이 수정란을 소비하는 수요자 간에 네. 그런 수정란을 둘러싼 그런 정직한 행동들이 저는 가장 먼저 이런 기관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네.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뭐 수퇴율 결정짓는 요인 중에 안소의 상태, 네. 수정란이나 정액이 절정인 요인들 그 다음에 시술자의 능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술자의 능력이나 암소나 수정란의 질보다는 암소의 상태 즉 이제 사약관리, 수정란 이식이라고 하면 이제 수란 후에 어떤 준비 상태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고요. 일정 정도의 수정란과 관련된 경험, 이제 기술력을 가지신 수중의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어떤 수정란의 질, 퀄러티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또 이식 테크닉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베리에이션, 그 난이도의 범위가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최소한의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일정 부스 이상이 수정란 이식을 진행하고 또 그 수정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면 결국은 말씀하신 가장 큰 부분인 수란 후의 선별, 수란 후의 준비가 수퇴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앞선 두 부분에 비해서 어떤 정답에 가까운 수퇴율을 높이기 위한 특정 조건을 규정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란 후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지표는 네. 아마 앞으로도 수정란을 계속 다룬 우리 후배들이 네. 점점 더 보완해 나가주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수란 후의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네. 흔히 이제 젖소들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던 MPT 검사 같은 게 네. 이제 호르몬 검사 등등이 이제는 수정란에 의무적으로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수란 선별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우리 산업을 향후 선도하는 그런 기술 집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높은 퍼센트와 가장 중요성을 저 역시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오늘도 이제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교육생들도 다 만족하는 분위기고 네,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인공수정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넌 왜 그렇게 너무 열심히, 너무 잘 가르쳐준다. 대충대충 네. 하고 하면 되지 않냐. 네. 그 사실 뭐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번식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 기술을 공유하고 자기 것을 남한테 알려주는 거를 사실 꺼려 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사실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혹시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네. 뭘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격이고 네. 그리고 굳이 뭐 이유를 대라 하시면 제가 믿는 바는 제 것을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빨리 서로 공유하고 내 능력 범위에 벗어나는 새로운 의견, 네. 새로운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발전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 플러스 그런 믿음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제가 가진 것을 고수하는 스타일보다는 주변과 후배들께 후배님들께 빨리 알려드리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그걸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이제 요즘에 저희도 지금 목표 수정란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신선란 그렇죠? 동결하지 않고 신선란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한 80년도 때 보면 인공수정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공수정이 많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편화의 그 기반은 사실 동결 정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OPU 수정란은 신선 수정란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동결 수정란보다는 수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 역시 재미없는 답이겠지만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도 동결 기술 자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반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동결 테크닉의 어떤 변이는 생각보다 작고요. 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먼저 반 이상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식하고자 하는 트랜스퍼러블 엠브리오 이식간 후 수정란의 발육 능 컴피턴스에 관계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수정란을 얼마나 더 똘똘하게 만드느냐가 동결란의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도 그래 오셨지만 네. 앞으로도 체외 대응 과정을 통해서 수정란을 더 똘똘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 동결란을 이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요. 동결 방법 와중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동결림의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첨가하는 등의 반 이하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만 그런 개선들로 과거에 대해서 눈에 띄게 우리 OPU의 체외 수정란의 동결 수태후 동결란 이식 수태후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최근에 비디오케이션 먼저 우리 영주에서 알려주셨던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법 또한 중요한 요소여서 하여튼 동결란 이식을 잘 안 된다고 해서 꺼리는 것보다는 저는 도전. 깨질 때 깨지더라도 도전해보면 네, 열심히 도전해서 극복하는 쪽을 택해보고 싶고요. 당연히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효율을 증가시키면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3만두 시장이 6만두, 12만두 시장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이 영주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결란 숫자를 늘려가면서 동결란 스티어를 높여보고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58명분을 모셔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뭔가 사장님들이실 건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인도도 다른 길로 좀 인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제목 자체부터 쑥스러운 그런 많이 어색합니다만 수정란에 관심이 있고 또 수정란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더욱 늘어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자그마한 그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고요. 그 좋은 일들이 저희와 여러분께 있을 거를 믿고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할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야 될 인공수정을 안 하셔야 될 소를 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사이즈가 제가 몇 밀리라고요? 15mm. 근데 꼭 15mm가 돼야 소가 배란하는 게 아닙니다. 7mm 이하에서 배란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평균적으로
그 물주머니 남포 안에 있는 남자의 컴피턴스는 발육능은 미성수입니다. 수태율은 반이하로 떨어집니다. 얼리 스테이지에 나타납니다.